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요즘 정말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요. 국내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엔 또 태풍이에요. 오늘 25일 기준으로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제주를 거쳐 27일 오전에 서울 쪽에 근접한다는데요. 뉴스에서 말하길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초강력 태풍이니 여러분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홍수를 이용해 휴가를 즐기는 중국이라고 해놨잖아요. 중국은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터지고 있어 관련 지역의 댐은 물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로 인해 물의 수심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폭우가 잠시 그치고 날씨가 좋아진 도시는 이때를 이용하여 각종 수상놀이 시설을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 단골 손님이죠. 타오지공 가족이 래프팅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하로, 안녕하세요. 저는 타오지공. 오늘은 주말이고, 그리고 小德也 放学了. 老婆 오늘 休息. 我 준비 带他们去漂流. 终于找到了这个漂流的位置，估计是要买救生衣吧。你这衣服是买的还是租的？直接拿两个防水袋，5块钱一个。5块钱呢？嗯，麻烦也不死。两个，还有一个小朋友，我那里滑下去。哦哈。 와, 저 수위 好 深 와, 저 수위 好 深 我还以为是很浅的水呢. 使劲使劲好凉快呀，这身上沾点水，感觉还凉飕飕的。对呀，你试一下这水有多深。你看啊，看这水有多深啊。哎，爸爸，这么深，这有1米2。对呀。 一个拖船拖两，拖好多，拖这么多，拖了好多好多个。小德，给我坐下，小德。要不来看一下水底是什么样的吧，看能不能拍清楚。 영상 속의 타오지공 가족은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 이제 중국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훨씬 많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방금 장면에서 윗옷을 안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상식, 중국인들이 배를 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더워서, 뭐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또 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배를 의미하는 후 자와 행운을 의미하는 후 자와 발음이 같아 배를 노출하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더워서 벗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꽝방즈라고 한다는 걸 참고하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만한,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슈에서 봐요. 안녕.